자, 캐리소프트의 대안주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역시 두 분 모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오늘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자, 올해 4개 이상의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3화 네트워크스를 한 분이 주셨고요. 가장 확실한 글로벌 OTT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대안주로 주셨는데요. 3화 네트워크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과연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바로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역시 모두 컨텐츠 관련 종목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이 캐리소프트 말고 더 튼실하고 좋은 컨텐츠 종목이 뭘까 한번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3화 네트워크스부터 볼까요? 네, 3화 네트워크스는 저희가 잘 아는 드라마 제작 쪽입니다. 네. TV 시리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아시는 이쪽 관련된 종사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화나 뭐 일반적인 콘텐츠보다 드라마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쪽대본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시청률에 따라서 계속 그쵸, 이게 그쵸. 바뀌기 변화되고.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뭐 한 16부작짜리가 갑자기 10부작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게 이런 드라마를 끌고 가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얘기도 어렵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잘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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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된 쪽에서 뭐 OST 앨범이나 또 MD라고 그러죠. 관련된 굿즈 그리고 또 영화 제작 배급 네. 이런 쪽도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는 다른 어떤 제작사와 다르게 자체 IP를 확보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튜디오 아이콘이라든가 WS 엔터테인먼트 이쪽은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죠. 이런 쪽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드라마 독립 제작사로 알려져 있고요. 명성황후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거가 네. 뭐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작품들 쭉 있는데 이게 100편 정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이 그동안 상당히 90년대부터 이렇게 나온 저력을 보게 되면 그러게요. 잘 만든다. 오래됐네요.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저는 안 봤는데요. 네, 네. 이게 드라마죠?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방영권을 스튜디오 S에 팔았고 해외 OTT 쪽으로 팔면서 올해 이런 관련된 쪽의 라인업들이 한 4개 이상 드라마 방영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4개라고 하면 엄청 바쁜 겁니다. 최소 10부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고 그쵸. 찍는데도 엄청 바쁜 상황들인데 근데 이걸 국내나 해외 방영권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멘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HBO Max에 업로드되는 첫 드라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실적에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인데 올해 매출이 870억, 164% 매출이 증가하네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117% 늘어서 148억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끌고 가는 변화와 함께 어떤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1,600억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돌아오는 정도, 이 정도를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화 네트워크스 컨텐츠 관련 제 드라마 제작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뭐 역사도 깊고 또 이 만드는 노하우, 제작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역시 바쁘게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모멘텀이 되어주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화 네트워크스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정현철 대리님의 대안주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뭐 설명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IP 콘텐츠 업체로서는 지속적인 신규 IP 창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 업체로서 그동안 뭐 다양한 작품을 이제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먹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6년에 이제 CJ E&M에서 이제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하여서 설립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콘텐츠
기획, 그리고 제작, 그리고 미디어에 배급하는 일까지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VOD, 뭐 OTT, 뭐 그리고 그 외에는 간접 광고 같은 이런 기타 매출도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외 로컬 제작사 그리고 해외 방송사와도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해외 매출에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비중으로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매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국내 방송사에다 편성하는 드라마 편성 매출이 약 30%, 그리고 그런 제작한 드라마를 해외 방송사나 아니면 해외 OTT 업체들한테 유통 매출 유통 이제 판매하는 그 드라마 유통 매출이 약 64%,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말씀드렸던 이제 간접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이나 편성 시기에 함께 들어가는 뭐 OST, MD 상품, 그리고 뭐 DVD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묶어서 한 약 6% 정도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제 해외 매출, 특히 OTT 쪽에서 지속적으로 한국 K-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 한류 여풍이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2010년도까지 아시아의 몇 개의 국가들만 국한돼서 좀 여풍을 끌었다고 하면은 2020년도부터는 이제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이런 OTT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K-드라마라는 하나의 어떤 이제 컨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K-드라마가 이제 예전에는 아시아만 좀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1등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시상 시기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참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OTT 업체들도 K드라마에 이제 투자를 이제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K드라마가 일단 출시가 되면은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금방 1등을 하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K드라마가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 먹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인구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넷플릭스만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 인구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다 보니까 네. 다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애플 플러스라든지 이런 새롭게 올라오는 OTT 업체들 또한 아시아를 잡기 위해서 이제 K드라마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드라마와 이제 제작비를 비교했을 때 미국 드라마의 제작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제작 비용으로 네. 높은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이 이제 OTT 업체에서도 투자하기 가성비 좋은 투자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업황을 보자면은 K드라마에 대한 그런 그 투자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좋은 역할을 맡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800억 원대, 그리고 네. 정확히는 매출액이 1,211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81억 원으로 네. 각각 3%, 0.6%대 전년 대비 성장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넷플릭스 동시방영했던 25, 21화와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던 소년심판이 흥행해서 네. 글로벌 탑10에 랭크되면서 실적 매출을 잘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더 OTT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점점 실적이 좀 성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대안주로 정현철 대리인 주셨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OTT에서 우리 한국 K-콘텐츠의 영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사로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펴봐야 된다. 주가도 사실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뭐 코로나 때 정도까지 거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사마 네트워크스 그럼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 다시 중기 지지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한 3,700원대 자리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매수가, 그리고 또 목표가는 다음
저항대 4,3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 관련 종목들 사마 네트워크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대안주로 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두 분이 주신 대안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